얼굴마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영훈이가 나와서 뉴스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리따우신 여성분이 나와서 뉴스 또박또박 읽어주시는 게더 재밌으시겠죠? 블록체인 공부하는 법에서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러스, 여기 QR코드가 보이시죠? 이분한테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으면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러스는 헤지펀드에서 IT 쪽으로 근무하신 적도 있고, 보안 전문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블록체인 강사를 뽑으라면 이분을 뽑을 수 있고요. 그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개미 그려진 그책 저자십니다. 이제 영어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해서 그 모든 것을 뒤엎을 정도로 말씀을 잘하십니다. 좀 심각하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싶다,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싶다면 이분 들으시면 돼요. 크립토커런시 마켓, 이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좌측에 있는 이 친구가 타이젠이라는 친구고 우측에 리언푸.com. 타이젠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리언푸 같은 경우는 은행 쪽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제 개발자로 일한 적이 있고요.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한때는 지금 보면 9천 명이잖아요. 한때는 얘네가 유튜브에서 가장 컸어요. 거의 최초로 블록체인 관련 채널을 만들었고 가장 컸는데 이분들이 수치를 정해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저한테 처음으로 약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팀, 뭐 백서 이런 걸 수치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합쳐가지고 수치를 내서 이 ICO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ICO 가늠하는 거에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라고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채널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하는 코인들은 자기들이 다 들어간 코인들이고요. 남의 지식을 빌리고 싶다 하면 이분들 지식 빌리시면 됩니다. 보시면 리스크도 있고요. Arder, Next도 있죠. DAO도 그때 들어갔었고, Phantom도 들어갔었고, Steam, Ethereum, Bitcoin, Stratis, Waves, Particle 등등등 여러 가지 들어갔습니다. 크립토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시고요. 파티클 이거 모르시잖아요. 기술적인 내용도 있고 그냥 투자적인 관점에서 약간 ICO에 들어갔을 때 탄탄한 그런 마인드를 이렇게 형성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분들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더 여전히 들고 있고 다오 이후에는 이더 다 빼가지고 이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기 코인이라고 하실 때 투자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밀었습니다. 특이하죠? 투자 돈을 벌고 못 벌고를 알고 싶다 하면 저분들 보시는 게 좋아요. 단투, 중투, 장투 다 하세요. 다 진짜 잘하세요. 다음은 월드 크립토 네트워크입니다.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코인텔레그래프 아시죠? 코인텔레그래프와 연관이 있고요. 월드크립토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뉴스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편하게 편하게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한테 인터뷰도 있고 각 쇼마다 좀 길어요. 그래도 들을 가치는 있고 게스트들도 다양한 게스트들이 많이 오고 추천합니다. 그 다음인데 크립토. 유튜브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돼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크립토입니다. 오마르죠. 이 친구는 하루에 동영상을 막 6-7개씩 올려요. 이더리움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뉴스를 큐레이션을 꽤 잘하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미래를 너무 핑크빛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핑크빛으로 안 보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핑크빛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 그리고 아까 크립토커런시 마켓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말하는 거 조심해요. 왜냐면 저도 조심하는 게 제가 말하는 코인들을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뉴스만 다루고 있어서 뉴스를 보고 싶다. 매일매일 뉴스를 확인하고 싶다. 이 친구 다른 거는 다 보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헤드라인만 제목만 읽어도 아 이런 뉴스가 있었구나 알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마이스터, 더 디스럽트 마이스터. 비트코인 진짜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얘도 하루에 6-7개씩 만드는 친구고 비트코인이나 뭐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그런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는 친구입니다. 비트코인 대 라이트코인 그런 식의 뉴스를 많이 말합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뉴스 아니면 라이트코인의 큰 뉴스 그거 보고 싶으시다면 비트코인 마이스터. 비트코인 마이스터는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더 보수적인 인물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마크 디 메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해요. 지금 위에 보시면 람보르기니인가? 넥스트에 몰빵을 해서 넥스트 ICO에 들어갔나? 그래서 그거를 불려가지고 람보르기니 사신 분인데 DAG 얘기하셨죠? POS 대 POW 대 DAG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바이트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대로 비트코인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관점이라고 생각 하는데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 약간 비트코인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보고 싶다면 이분 채널 보시면 됩니다. 추천은 안 합니다. 위험하지만 뭐 보고 싶으시다면. 크립토 포트폴리오입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비슷한 코인들, 예를 들면 여기 보신 멜론포트 대 아이코노미, 어거 대 지노시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생태계를 그려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에피센터. 만약 개발자구나 기술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에피센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텔릭도 인터뷰를 하고 피터 베 발켄버그, 호프, 카를 베네츠,
이거 status.im이죠. 최근에 한국에 오셨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끼리 시작해서 그때그때마다 진짜 기술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는 1대1로 그 기술 개발자를 놓고 얘기하는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완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기술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개발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기 위해서는 이 채널을 좀 많이 이용하는데, 예전에 코스모스 ICO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이콘님께서 텐더민트 때도 한번 나오셨고 코스모스 때도 한번 나오셨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개발자면 에피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폰 네이스라는 사람. 인터넷의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아까 마크 데 메셀과 정반대입니다. 비트코인 외에 다른 모든 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기라고 생각을 하죠. 망하거나. 비트코인 하나만이 유일한 코인이고 이것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금융 쪽에서 일하다 넘어온 사람이에요. 좋은 게 매일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를 할 때마다 차트 리딩을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 리딩을 하고 이분한테 돈을 드리면 다른 코인 차트 리딩도 해주는데, 이분의 비트코인 차트 리딩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정확해요. 무서울 정도로 이분이 정확해서 비트코인 단타 차트 리딩 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다 이러면 이분 거 보세요. 일일이 다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쇼를 막 2시간 동안 차트 리딩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크립토버스 보여드렸던 사람들이 그냥 인터뷰를 하면서 편하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 데로즈 비트코인 언센서드라는 쇼인데, 비트코인에서 19금 쇼가 있으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를 믿냐면 섹스 드러그스 락앤롤. 이분은 아나키스트예요. 반정부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마약을 구매하거나 성을 구매하거나 인생의 쾌락을 구매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방송을 들으면 뻥뻥 뚫릴 때가 많아요. 사실 그거에 비트코인이 최적화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번에 인터뷰를 할때 다른 사람들은 질문을 피해가거나 일부러 결례가 될것 같은 질문을 안 물어보는데, 이분은 모든 게 돌직구로 던집니다. 크립토 팁스. 예쁜 여성분이 나오셔서 짧게 짧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는 막 너무 길게 쇼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보면 애니 뭔지 알고 싶다 그럼 3분 만에 설명을 해줘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이 뭔지 알고 싶다 4분 만에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말 잘하시고요. 핵심만 콕콕 찔러서 말해서 좋습니다. 체이스 댓 코인이라고, 이 친구도 샤카라는 친구인데 차트 리딩은 안 해주는데요. 이 친구도 단타로 트레이딩을 하는 친구고, 약간 스윙 트레이더 이런저런 뉴스 말하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가 자기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하고, 꽤 괜찮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뭐 트레이딩을 배우고 싶다, 이 친구도 개별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레네게이드 인베스터라는 사람인데 금융 쪽에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경제학적인 약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월드 크립토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 매거진 소속 쇼들 있고 코인 텔레그래프 소속 쇼들이 있는데, 보수 성향 있고 진보 성향을 가진 신문이 있듯이 이 쇼들도 비트코인에서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아니면 그 사인이야, 그 관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특정 관점을 듣고 싶다면 이분들의 쇼를 보시면 됩니다. 매드 비트코인즈. 지금 딱 보면 이미지가 뭐냐면 이말년입니다. 이말년이라고 웹툰 아티스트가 있죠. 병맛 웹툰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비트코인인데 굉장히 병맛입니다. 사람들의 인터뷰를 할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게 하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허용을 안 합니다. 위험한 경우도 많아요.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면 예, 아니오로 답을 해줘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웃고 싶다 이러면 매드 비트코인즈 추천합니다. 크레이그 그랜트라는 사람인데, 흑인 친구들 중에서 좀 재밌게 쇼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빛커넥트라고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빛커넥트는 살펴봤을 때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는 폰지 사기예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트커넥트를 해봐요. 해보고 난 뒤에 사기를 해보고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오는가를 말을 하고, 아니면 자기 자산을 다 팔고 스팀에 싸그리 다 산다던가 미친 짓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만약 이 코인이 어떤지 알고 싶다 하면 이 친구랑 얘기하면 됩니다. 크레이그 그랜트. 트레이본 제임스라는 친구도, 이 친구도 뭐냐면 이 친구도 자기가 오늘은 나 이런 거 샀고 이런 거 봤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크립토 킹즈라고 있는데, 이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제네시스 마이닝을 합니다. 클라우드 마이닝이 수익이 별로 없다고 말을 했는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제네시스 마이닝에 돈을 넣어서 실제로 버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쇼에서 얘기합니다. 혹시 제네시스 마이닝, 뭐 클라우드 마이닝이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크립토 킹즈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관한 뉴스 한 군데를 추천할 수 있으면 데일리 디크립트 이곳을 추천하고 싶은데, 14,000명에서 멈췄죠.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제는 굉장히 유명한 얼굴인데, 어맨다 비 존슨이라고 대시 홍보대사죠. 지금은 뉴스를 업데이트를 안 해서 옛날 뉴스여서 소용이 없는데, 이분이 아마도 블록체인 관련된 컨텐츠는 이제 내용면이나 아니면 그 컨텐츠면이나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신 그런 분이세요. 오늘은 사이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소원보님. 다음번에는 팟캐스트, 뭐 웹사이트, 뉴스 등등등 다양한 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1,000명 됐는데 오픈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다 때리고 할 테니까, 그리고 방송에서도 기회 몹시 박해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한분한분 오픈 모임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뵙고 다른 분들도 뵈셔서 다른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꼭꼭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바꾸는 거니까요. 푹 쉬시고 질문 있으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바지만 댓글, 이메일 또는 페북으로 연락 주시고요. 프로젝트나 콜라보레이션 아니면 블록체이너즈가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Yeah, I'm from California, where we steady smoking on that strong, yeah. Skinny niggas be the main shooters, and the women are just so glorious. Yeah, I'm from California, where we steady smoking.